롯데윙스 현재 1-0으로 진해요. 그린윙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보통 앞서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뭐 충격적일 정도로 압도적인 근결업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락스타이거즈 네. 입장에서 이번 경기에 대한 그런 것들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세트에 대한 경기 결과 지표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엄티. 아, 리신의 거의 정점을 보여주네요. 솔직히 진짜 락스 입장에서는 네. 저 리신이 신경이 너무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진짜 거슬릴 정도로 제이스 딜이 이게 13,000밖에 못한 이유가 계속 집요하게 리신이 파고 들어오니까 네. 어떻게든 판타 캐리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구도가 안 나왔죠 아예. 네, 이거 트위치 오리나 기량이 높긴 한데요. 저게 다 탱커들이 맞아준 거라. 그렇죠. 네, 유효타가 많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 와중에서도 라스타이거즈가 끝까지 잘 버텨내면서 뭔가 좀 마련한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진화의 그림에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그 넥서스까지 차근차근 차분히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MVP는 킹갓. 아, 네, 킹갓 엠퍼로 충무공 제너럴 T. 킹티가 가져가는데 성공하네. 네. 7킬 1레스 2어시스트 킬기 네. 필관여 64%인데 상대 제이스를 완전히 부셔버린 눈에 안 보이는 지표가 있죠. 진짜 그냥 부순 다음에 가루냈어요. 네. 그 정도로 상대의 탑라이너 존재감을 지워냈고 아 이거 진짜 엄티 선수 리신 할 때마다 피지컬 컨트롤 보여주는 게 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킬 어시가 지금 군대 저 중에 한 80% 이상이 네. 네, 탑을 후급하는 데 사용했었던 네. 그렇죠? 엄티.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라고 보여줬으면 된 거죠? 네. 네. 최근에도 뭐 개인 방송을 하면서 뭐랄까요?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엄티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장점이 많은 선수인데 단점만 너무 들어간 것 같다. 드디어 서머 때 장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확실하게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그런 존재감을 보여냈습니다, 엄티 선수. 아무래도 대회 때 좀 떨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긴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엄티 선수가 지난 스플릿 때는 그 긴장을 많이 했다가 이번 스플릿에는 자기의 평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방송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선수입니다. 머리가 영리한데 그 부분이 긴장 때문에 안 나왔던 것뿐이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톡톡하게 나오게 되니 진짜 말이 안 되는 엄청난 멋진 플레이를 잘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프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감수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잘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붙습니다만 실제로 선수석에 앉지만 손이 정말 떨리거든요. 그렇죠. 아, 네, 뭐 네. 두 분도 선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해봤는데 마우스가 좀 말도 안 되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LCK에서 저만큼 화려하게 망한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역대 역사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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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완전 망했죠. 저는 카메라 항상 제 앞에 있었어요. 주공 네. 잡으려고.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쪽도 망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쪽 소리 없이 망했고 저는 와우 터진 선수가 기가 막혔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전 망한지 몰랐었는데 진짜 제대로 망치고 왔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참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네. 막 떨림이 막 네. 진짜 막 이렇게 막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네. 진짜 막 손발이 땀이 엄청 나면서 겨드랑이에 그 긴장이 되면 땀이 막 나잖아요. 네, 아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가네요. 예. 근데 진짜 선수들이 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해요. 그만큼 엄티 선수가 지난 시즌 때, 지난 스플릿 때는 긴장을 많이 했었다. 네.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긴장된 모습을 모두 극복해 내면서 리신으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뭐 매 경기 이제는 뭐 21세기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뭐 네. 흑역사가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진행 중인 결과거든요. 그렇죠. 엄티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세트는 말 그대로 킹같이 네, 네. 지금 리신의 최정점에 엄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때 엄티 선수가 조금 주먹을 안 좋게 받으면서 뭔가 좀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저는 그게 기회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화려하게 많이 해가지고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잊혀지는 것보다야 네. 누군가의 기억에 남으면서 계속 지켜봐준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잘해주면은 돌아오는 겁니다. 네. 저는 뭐 다른 쪽이었고 그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을 찍은 사람들은요. 네. 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자꾸 왜 저를 보시죠? 아, 그러니까 네. 내려갔다 아직 있어요. 국방부의 문이 또 아, 네. 열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뭐 바닥을 찍은 사람들은 또 올라갈 때밖에 네.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또 엄티가 바닥이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스프링 때 아쉬웠던 면들이 있었고 네. 그만큼 네. 반등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멋져 보이는 거고. 물론 진에어가 승강전을 가긴 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사실 바닥이었죠. 갔었죠. 네. 그런데 한상용 감독님, 한상용 감독님이 안 보고 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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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뭐 기회를 지금이 기회입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지네어가 지난 스플릿 초기에는 이렇게 막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항상 그쵸? 기대를 할 만했었는데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머리를 민 것처럼 부담감을 훌훌 털어넘겼고 네. 그 좀 다들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움직임이 따로 노는 게 강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한 마음이 돼서 이제 백업이라던가 그런 뭔가 스피디한 전개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지금 지네어의 강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머리 밀면 딴짓 못해가지고 게임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뭉쳐지는 겁니다. 아 근데 네. 머리가 있어도 딴짓을 할 수 있어요. 머리 있으면. 머리 있으면요? 그래서 나갈 수 있잖아요. 밖에. 해설도 한번 밀어야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화면에 나오는데 그래도 미는 네. 건 좀 그렇죠. 네. 아니, 사실 뭐 저희가 비주얼로 계속 승부 보는 그게 또 아니니까요. 아니, 먼저 눈썹 미실래요? 먼저 해보세요. 그럼 뭐. 저는 말리진 않을 테니까. 네, 아니, 저는 거의 반 밀렸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건 그래요. 네. 아, 자, 아무튼 간에 지금 락스타이거즈 대 지네어 그리맹스가 아, 지금 픽 경기 준비 중에 있고요. 바로 네? 픽을 넘어가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띠 선수 리시는 거의 뭐 벤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벤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상대의 흐름을 끊기 위해 삐걱거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가 잘 다루는 챔피언, 자신 있어 하는 챔피언을 벤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 락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아요. 인정하는 거긴 하잖아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이번 엄티 선수의 픽이 어떤 식으로 좀 되게 될지 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 린다랑 선수의 지금 자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아 린다랑 선수 지금 장기가 아니라 몸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네요. 몸 컨디션에 문제가 좀 생겨서 네. 아 이게 확인 중이라고 아, 하네요. 아직. 진짜 그만큼 좀 긴장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경기에서 좀 심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리신이 엄지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서 네. 아, 이게... 이거는 선수의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네, 네. 큰 문제가 아니길 좀 바라면서 네. 일단 린다랑 선수의 지금 몸에 문제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네, 부디 아무 문제 없이 좀 해결이 되길 바라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께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화려하게 망했던 선수로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저런 상황 빨리 해결돼서 이 경기 경기로서 다시 보여준다면 회복이 금방 될 거거든요. 네, 민다 선수가 다시 좀 확 힘내면 좋겠네요. 네, 진짜 심적으로 힘들어요 저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집중과 관심 정말 감사한 거죠. 네, 그렇죠. 그, 하지만 네. 그런 관심이 자신들이 부정적으로 뭔가 와닿았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 부담감과 여러 가지에서 스트레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상 현상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저는 그래도 군대 갔다 와서 네. 군대를 가면은 점이하고 다 적이거든요. 비슷한 경험 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괜찮았는데 어린 선수는 그걸 잘 모르니까 네.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좀 털어내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저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그리고 그 많은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관심들 덕분에 뭐 귀가 한쪽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깜짝 놀랐거든요. 왜 내 한쪽 귀가 안 들리지? 지금 들리세요? 아 지금 뭐 완전 뚫려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항상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간에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좀 아니길 바라면서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나왔는데 제이스를 잡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었고 근데 물론 그게 정말 상대가 잘해서긴 해요. 상대가 네. 잘 후배 팠죠. 그런 플레이 자체가 와 근데 린다랑 선수 부담을 좀 덜었으면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경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평소에 뭐 좋지 않았던 때가 갑자기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저도 요즘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크게 번지지 큰 문제로 이제 발전되지 않길 그런 바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지네어 그리맹스가 첫 번째 세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저희가 계속 좀 언급을 드렸었던 거고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엄티 선수의 리신. 네. 네. 근데 엄티 선수를 계속 좀 언급을 드려서 나머지 선수들이 약간 좀 덜 집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엄티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요. 그렇죠. 테디 선수가 스프링 때는
네, 그 뭐 소년 가장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이번 경기 엄지 선수가 약간 좀 가려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롱주도 이제 이겼을 때 네. 항상 프레이 고릴라가 캐리하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바뀌어서 나머지 팀원들도 캐리를 할수 있는 그림이 된 것처럼 지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티가 이제 쿠잔이 익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테디와 눈꽃의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그 장점을 통해서 이제 지네어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선수 덕분에 가려진 선수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렇죠. 이게 또 맞아떨어지는 게 헬리오스가 네. MI자 잘 나갈 때는요. 헬리오스가 역갱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분위기 좀안 좋아지니까 헬리오스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캐리해야 팀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그때가 2013년도였나요? 아, 진짜 옛날이네. 아, 그 시즌에 제가 MVP 포인트가 550점인가 그러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잘했죠, 네. 근데 MVP 포인트 보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저희 PD님 컴퓨터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결승전 자료 해가지고 그 3대 0으로 지는 자료를 딱 보면서 아, 저 때가 있었구나 참 싶더라고요. PD님도 무슨 생각으로 그거를 다운로드 하신 건지. 지금은 저희가 놀리지만 네. 초대 우승자입니다. 그렇죠. 레드카펫 퍼포먼스를 밟아본 네, 선수거든요. 링구진 타봤어요. 아, 네. 아, 뭐한 아, 네, 지금 린다랑 선수의 몸에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고, 결국에는 린다랑 선수 대신 샤이 박상면 선수가 대신 락스타이거즈의 탑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로스터가 있어서 경기 내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가능은 하지만 네. 아 네. 선수 개인적으로도 더 어떤 아. 문제가 없기를 네. 네 바라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도 될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 린다랑 선수가 잘 이겨내기를 힘내야겠죠. 그렇습니다. 뭐큰 문제가 아니길 네. 바라면서 샤이 선수도 지난 스프링 후반부에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지네어 그래밍스를 상대로 락스타이거즈가 오늘 경기 자체로도 큰 문제 없이 잘 치러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이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봤었는데요. 네. 굉장히 그 세월이 묻어나더라고요. 거의 뭐 비슷한 시기 아니었었나요? 제가 선배예요. 아, 그 차이도 선수로는 있구나. 선배. 네, 제가 선수로는 선수로는 선배입니다. 선배. 네. 형님이시긴 한데. 뭐 그래요. 굉장히 그만큼 굉장히 또 많은 근데 아직까지 네. 현역 뛰고 있잖아요. 네. 제가 선수로 헬리오스바 선배는 없지 않나요? 1세대죠. 네. 저보다 굳이 선배를 찾자면 뭐 이제 프로스트 때 멤버들. 이제 약한몇 개월 더 빠르게. 제가 알고 네. 있는 그 선수 중에 한명그 놀자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아, 그분도 유명하시죠. 근데 그분은 네. 데뷔 안 했잖아요. 프로로. 아, 프로 아니었나요? 제닉스 한번 스톰에 있다가 아, 사라지셨어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선배랑 따지긴 좀 어렵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죠. 아마추어 고수였다.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반짝였다가 사라진 건좀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간에 샤이 선수의 인터뷰가 엄청난 그 세월을 느껴지면서 요새 오는 그런 좀 부담감들, 네. 이런 것을 또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네. 또그 미키 선수가 좀 호흡을 잘 맞추고 싶은 그런, 목표까지도 느껴질 아, 정도의 그런 인터뷰가 근데 있더라고요. 지난 스플릿 때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경기력도 좋았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제 그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이제 락스 선수들끼리 여행을 갔던. 와, 네. 그걸 보고 이제 샤이 선수가 제가 정말 리스펙하는 부분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 동생들을, 팀원들을, 팀메이트들을 굉장히 챙겨요.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우리 좀더 단합을 하자, 네. 이런 부분을 아. 굉장히 먼저 와, 이런 부분을 할수 있는 선수가 몇안 되거든요. 아, 굉장히 좋네요. 네. 이게 저희도 MVP 블루 시절에 정노철 지금 감독하고 있던 선수가 있었는데 노패. 네. 지금 명장으로 보이잖아요. 네. 아, 명장 무슨 저희 때 그런 거 없었어요. 단합시키는 거 에이, 없었고 괜찮습니까? 완전 개인주의. 아, 최근에 결혼도 했다고 제가 들은, 아, 아닌가요? 이제 안볼 사이인가요? 네. 예정이신데 그거 제가 알바 아니고 네. 네. 정말 지금은 이미지와 메이킹이 잘돼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선수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역할 아무도 안 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차이 선수가 대단한 겁니다. 네. 네, 그런 선수 한명 있으면 90점이 되어가지고 잘 뭉칠 수 있는데 네. MVP 분류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니, 그렇게 철든 걸 수도 있고. 근데 참 제가 느끼기에는 네. 샤이 선수가 엄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선배로서 네. 뭔가 팀장으로서 굉장히 가져야 되는 소양
그런 부분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몇 안 되는 리더 중 한 명이지 않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락스 타이거 이제 강현종 감독님이 이제 샤이 선수로 영입한 건 진짜 신의 한 수다. 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평가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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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두 분의 해설 뭐 보시기에 뭐 왜요? 굉장히 또 오래된 역사에 산 증인이기 때문에 네. 건들면 터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정말 선수의 그런 이면들 저희가 또 알고 입을 있거든요. 열면 큰일 나죠. 네, 여럿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저는 근데 뭐 그런 소문을 파고드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한테 들리는 것만 알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생각을 하면요, 저한테 들릴 정도면은 엄청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어떻게 뭐 파고들진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전 대단한 비밀, 그런 것들. 전 비밀 거의 다 몰라요. 네. 저는 뭐 근데 비밀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취향이 있는지 네. 그런 거. 더 악질이네요. 아 저는 사실 그 헬리오스 신동진 해설이 네. 그냥 재밌는 웃긴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실제로 그 라이브 현장에 가니까 그 선수들이 와갖고 인사를 막 다 하더라고요. 선배 보고. 아 정말 대단한 선수였구나. 왜냐하면 우러러보지 못하는 선수면은 아는 척도 안 하거든요. 어, 근데 와서 그 다 인사를 하는 거 보고 막 형령하는 거 보고 네. 아 정말 선수 시절 때 대단했던 선수였구나 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웃긴 동생인데 한국에서 역행을 네. 처음 시도한 사람 헬리오스였어요. 네. 그때 정말 대단했었던 한국의 다이아몬드 플러스 네. 그게 바로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다이아몬드 플러스처럼 뭐 감자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아 그 친구가 또 감자 네 주먹 감자 화제가 되긴 했었죠. 그랬나요? 그게 또 네이버 그 검색 그 네이버에 올라갔던 거 아세요? 네이버 아, 뉴스에 그게 또 네이버 뉴스에 올라가서 네. 주먹 감자가 네, 감자를 날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사진에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되게 민망했었는데 네. 네. 그 정도로 이슈가 되는 선수들이니까 역사의 산증이 아 그렇죠. 네. 거기 올라갈 정도 저는 뭐 제 이름 잘 안 나오거든요. 김이나다. 네. 김이남의 아리아 김이나 뭐 이런 움직임. 거. 네. 네. 소나이 스킬 김이남의 아리아.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는 좀 그 여기 그 쳐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링크가 걸려 있으면 파란색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네. 제 이름만 검정색으로 하기 저는 약간 뭔가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링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백지네요. 다시 써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정말 좋네요. 첫 단추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바닥인 거죠. 올라갈 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락스타이거즈와 진해그레미스가 두 번째 세트 준비 중이고 준비 중에 린다랑 선수의 지금 몸 상태 네 지금 좀 이상이 생겨서 샤이 선수로 지금 교차가 돼서 경기가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조인은 끝났어요. 네. 네 아직 뱀픽은 진행 중이지 않았고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실 1대5로 진해그레미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락스타이거즈의 그런 반전의 경기가 나오게 될지 지금 두 번째 세트를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뱀픽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락스타이거즈 대 진해그리미스 양 팀의 뱀픽 만나보시죠. 네, 먼저 좌측의 진해그리미스 그리고 우측의 락스타이거즈 3픽의 진해그리미스입니다. 미키의 신드라 네, 폭발적이기 때문에 바로 밴드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락스타이거즈의 핵심은 항상 그런 강력한 미키의 라인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미키가 폭발돼야 돼요. 오리아나는 오리아나 때문에 진 건 아닌데요. 네. 오리아나라서 역전이 안 된 것 같아요. 미키가 뭔가 좀 재기발랄한 픽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또 미키는 암살자 챔피언도 잘 다루잖아요. 네. 이제 농주의 BDD 선수가 제드를 보여준 것처럼 아 제드 네, 그런 또 강력한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번 썸머 때는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막 혼돈 그 자체의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진짜 첫 주가 너무 재밌어요. 네. 뭐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메타를 먼저 창조해내는 이기는 팀이 창조하는 거잖아요. 네. 첫 주 결과에 따라 솔로랭크 뱀목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챔피언 폭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추어 프로 딱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챔피언 폭이에요. 네. 그리고 확실히 쓰레쉬가 라인전 단계에서 부담스러웠다. 아, 키 선수의 쓰레쉬. 그리고 엄투 선수가 오히려 리신 배나면서 나 리신 말고 딴 거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앨리스도 있고 아이번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네. 나 할 거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스프링 때 엄티인 줄 알아? 실제로 좀 뭐가 있을지는 한번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네. 엄티 선수가 리신으로 유명한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배는 앨리스. 근데 아무래도 엄티 선수의 강력한 갱킹을 좀 억제하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리신 앨리스 이제 모두 다쳤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글러들이 모두 약간 좀 수비적인 수동적인 챔피언만 남게 돼서 아이번 같은 네. 그리고 케넨이 밴이 안 됐습니다. 갈리오. 갈리오 이거 심리전 거는 건데요. 케넨이 살아 있는데 갈리오 선픽을 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납득이 안 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레이브즈를 꺼내 보는데요. 그레이브즈가 이번 썸머 스플릿에 있어서 좋은 모습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티어가 좀 내려왔죠. 스코어 선수도 성장은 잘했는데 네. 그레이브즈 특유의 결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끌려다니다 말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화약용류를 이제 첫 타만 맞춰도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오! 바뀌었네요. 샤이의 캐넬. 하지만 제이스가 남아있거든요. 익수가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은 애쉬.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챔피언이죠. 애쉬는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픽이고 이러면은 바루스 정도는 꺼내야겠네요. 자, 그렇죠. 캐넨을 맞받아칠 제이스. 네, 역시. 캐넨 네. 일부 줬어요. 그리고 갈리오는 미드로 돌리면서 갈리오가 카사딘 탈리아 특패처럼 캐넨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레이브즈. 네. 네. 일단 뭐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픽이 나오기 전까지 그럴싸한 기억. 그렇죠. 아, 일단 그레이브즈. 엄티 그레이브즈인가요? 네, 그렇죠. 엄티 선수의 그레이브즈는 좀 유명하잖아요. 경험치 네. 룬으로. 아우 제이스. 네. 경험치 룬으로 좀 이제 엄청난 센스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엄티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요.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건 곧 시작하는 이제 LCS 이후에서 새로운 게 쏟아질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보시면 볼 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알 홍보까지. 네. 오 브래든. 오 브랜드. 서포시겠죠? 근데 아직도 선택을 안 해서 이제 서플리. 네. 미드 브랜드는 스킬 전부 논타겟이라 이제 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존기도 없고 네, 네 잘 안 쓰는 편이군요. 그래도 서포트로 가면은 옆에 있는 원딜이 받쳐주니까 일단 맥스 선수가 네.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엄청난 딜량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네, 브랜드는 결국 이제 애쉬나 바루스와 함께 해야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서포터죠. 네, 브랜드 애쉬. 블리츠 크랭크가 벤이 되고요. 아 이게 또 블리츠크랭크를 밴하는 근거는 이제 구 아프리카 시절 눈꽃 선수가 블리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또 했었던 적도 있고요. 이제 상윤 선수와 눈꽃 선수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블리츠 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시간이 다 됐고 바루스 역시나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고 네 마지막 바로스맨은 뭔가 노림수가 있는 밴은 아닌 것 같고 남아있는 카드 중에 제일 좋은 픽을 딱 짜는 느낌이에요. 네. 미키 선수의 좀 어떤 것을 견제를 할까요? 시네오 그레이브스에 랭가 정글 쪽을 먼저 잘라주네요. 갱킹 좋은 정글러들 많이 밴드했죠? 네. 이렇게 되면 또 올라프가 남아있긴 한데 아 근데 올라프 하기는요 네. 올라프가 또 싫어하는 정글러랑 미드 그 탑이에요. 그렇죠. 딜로 찍어 누르는 형태여서 네? 딜이 엄청나서 그러니까 렉사이 렉사이보단 그래도 올라프가 낫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달리 이거 말씀을 딱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아 1초만 빨리 말할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빨리 하지 그랬습니까. 아 이게 네. 아까도 제가 그 이제 블레스 선수 때 니달리를 네. 언급을 했었잖아요. 지금 니달리가 이제 확실히 정글 속도라던가 파밍 굉장히 다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탑 캐넨의 힘을 많이 실어주기 위해 상대 정글 쪽의 시야를 잡아주기 위해 니달리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야가 나옵니다. 네 자야가 등장했네요. 어쨌든 조건을 좀 타는 편이고 라칸 커플 듀오가 와 드디어 아 근데 라칸은 굵기 때문에 이게 쓰기가 좀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네. 이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게 이제 마법의 수정 화살을 일단 자야는 궁극기로 피할 수 있고 라카는 대쉬로 피할 수 있거든요. 네. 이론상으로는 이거 하죠. 시간이 이미 지났고 선택됩니다. 버튼 듀오가 등장했네요. 네. 근데 이론상으로는 네. 네. 이론상으로는 바텀 듀오가 상성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스킬 피하기엔 좋죠. 네. 라칸도 이동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포터 치고는 날렵한 챔피언이라 이동 스킬이 두 개나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궁극기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좀 많거든요. 네.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이 되겠네요. 왜냐면 라칸이 평가가 진짜 박해서요. 네. 솔랭에서도 구경하기 힘들어요. 자야는 나오는 편입니다만 네. 그렇죠. 라칸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늘 진영 그린 윙스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야 라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락스타일거즈도 이제 마지막 픽으로 카시오페아를 선택을 하면서 미키의 카시오페아가 현재 출전 대기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뱀픽 어떻게 보십니까? 락스의 네 락스의 조합은 푸시 주도권을 통해 니달리가 적 정글로 들어가면서 시야를 장악해주고 휘젓는 형태의 조합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은 그런 식으로 푸시를 이용해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CC가 정확한 확정 CC가 좀 부족하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 실수를 한다면 락스타이거즈는 힘든 상황에 놓이기 쉬워 보입니다. 자 일단 지금 한 세트를 또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 대한 그런 신중함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샤이 선수가 또 급하게 또 출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샤이 선수의 캐넨 아, 뭐 믿고 맡기는 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시킬 수 있다면 락스타이거즈 이후에 오늘 썸머 스플릿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락스타이거즈 오늘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팬 여러분들을 향한 뭐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려면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자, 키 선수의 쓰레쉬 첫 번 세트에서 밀리고 있는 와중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랜드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락스타이거스 대 진에어 그레이밍스 양 팀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두 번째 세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 시작합니다. 진웨어 그레이밍스가 하단이 블루, 상대는 레드가 락스타이거즈입니다. 자야 라칸 커플 듀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좀 이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내심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게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네가 사람은 아니라서요. 네. 그 발 보시면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너무 불편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아닌 자들도 짝이 있는데 그렇게 발상이 될 수도 있죠. 아 저 이어져 있는 줄 좀 어떻게 네. 내가 이제 조류라서 네. 불편하네요. 네. 사람은 아닌데 바스타야라는 종족이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네. 네. 일단 둘이 있을 때 뭔가 좀 특별한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야 라칸 자야도 그렇고 라칸도 그렇고 스킬의 부하 효과가 조금씩 붙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고 쓰기에는 네. 아직 조합의 안정성 완성도가 증명이 안 돼서 잘 안 쓰이고 있는데 네.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 성환 선수의 니달리 그러니까 니달리 등장에 대해서 신동 선수는 계속 좀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스플릿에서는 북미에서 이미 니달리가 활용이 됐어요. 그때 리라 선수가 구 아프리카 출신이었던 리라 선수가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성환 선수도 그런 데에 자극을 많이 받았을 거고 그 요즘 솔로 랭크에서도 니달리가 나오다 보니 이제 그때 기억을 잘 살려주면서 성환 선수가 보여줄 수 있겠죠 챔피언을. 네. 라카는 이제 큐스킬 빛나는 기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잘 맞추기 시작하면 꽤나 일방적인 딜견할 수 있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빛 맞기 시작하면은 네. 이렇게 얻어맞는 타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정거리에 네. 대한 그런 좀 고뇌도 있더라고요. 애쉬브랜드는 네. 사정거리가 굉장히 긴 편이라서 길고 넓죠. 네, 부담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네어 그리믹스의 바텀 라인입니다. 애쉬브랜드 역시 뭐 흔한 조합은 아닙니다만 네. 상현 선수 애쉬는 이미 스프링에서도 네, 많이 나왔었던 그런 조합이고요. 픽이고요. 네. 그리고 맨날리기를 통해서 시야 확보도 되었고
이제 락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텀을 두들기다 보면 두드리다가 이제 레드 타이밍 때 살짝 빼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니달리는 그때 동안 적 블루 쪽 위치로 들어가면서 네. 제이스 압박해주고 시야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차는 전쟁 모드 스킬을 먼저 찍는 것 같네요, 버티기 위해. 네. 약간 브라운의 내가 시킨다 비슷한 느낌의 스킬이죠? 그렇죠. 지금 락스 바텀 뷰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매날리기로 시야 확보 해놔서. 자, 들어옵니다. 기프룸이 각 주면 안 되죠? 네. 뒤털 세 개 맞으면 세 개 맞는데요? 자, 엄티가 기다리고 있다. 상현 엄청 아파요. 자, 두 발 초근접이다. 자, 들어가면서 전멸까지 빼놓고 그래도 딜갱으로만 이게 그 다음 CC가 확실한 점은 아니라서 네, 일단 상현 선수의 전멸을 빠뜨렸습니다. 진행 그레믹스 사건을 저렇게 초근접을 맞으면 누구도 못 버티죠. 네. 이제 매날리기를 통해서 시야 확보를 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상현 선수가 조금 더 깔끔하게 시야를 확인하기 위해 와드를 깔러 갔던 건데 엄티 선수가 그 부분을 잘 캐치했습니다. 자, 탑은 샤이 선수의 캐넨. 자, 그리고 2수의 제이스. 바텀의 커플 때문에 말씀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라인은 탑라인이죠. 그렇죠. 실제 초반 단계에서는 제이스가 굉장히 캐넨보다 유리하게 라인을 압박을 할 수는 있지만 아이템이 2코어, 3코어 점점 쌓일수록 캐넨의 스턴과 함께 열광 스택 때문에 캐넨이 좀 유리해지거든요, 점점. 그렇죠. 초중반에는 제이스가 스킬도 많고 거리 조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편한 편인데 네. 캐넨이 나온 같은 편이에요. 그만큼 서로의 탑라이너들이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제이스는 초반에 얼마만큼 팀원들을 잘 이제 이끌어 나가느냐 그리고 반대로 캐넨은 초반에 얼마만큼 버티어서 제이스를 좀 압박을 해주느냐. 네. 미드 쪽은 계속 쭉쭉 보여줬었던 그런 구상이고요. 자, 여기 성환 선수가 니달라 한번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한번 던지는데요. 맞았고요. 여기까지. 아이, 남자가 도망가서 여자가 맞았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사람. 아, 네. 조류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네. 아, 근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수컷인가요? 암컷 손이 있겠죠. 네. 네. 남자가 아니라 수컷. 네, 뭐, 그래요. 네. 아, 이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그동안 엄티가 탑, 샤이? 이거 샤이, 샤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기적, 자,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다음 판타, 다음 판타. 잡으면은, 다음 판타, 다음 판타. 아, 못 들었다, 이거. 엄티! 등장한 엄티가 너무나 부담되는데요. 와, 기절? 자, 살아남는 화양역류 때문에 못 버티죠. 여기서 3차트 이게 화양역류 돌아오는 데미지를 피했으면. 거리가 벌어지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피할 수 있는 각이 아니었죠. 그렇죠. 엄티가 과감하게 전멸평타 판단 너무 좋았어요. 와, 익수의 확실한 어그로를 끌어주네요. 매혹에 걸렸어요. 아, 캐넨이 그리고 성환 이거는 엄티가 아래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뭔가 있는데 엄티 존재 때문에 네. 낚시하는 거, 낚시하는 거. 이거 점프하면, 이수가, 점프하면 이수가 낚시하는 또 다시, 거. 또 다시. 캐넨이 유, 캐넨이 유. 낚시긴 한데 낚시로 끝나나요 이게? 네. 자, 괜히 과하게 연기하다가 이수가 지금 죽을 뻔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기분 좋죠. 일단 캐넨 궁극기 뽑아냈고 이렇게 되면 라인전에서 갱호응을 받기가 캐넨이 좀 더 어려워졌죠. 네. 물론 뭐 에이드 캐넨의 궁극기 의존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초중반에는 그 기본 데미지와 스턴이 꽤 유용하니까요. 일단은 움직임으로 상당히 많은 이득을 가져왔어요. 손짓던데 가져온 진행 그림입니다. 그 엄티와 육수 선수가 또 만들어 놓은 그런 네, 바탕 덕분에 진행 그림이 조금 더 기본적인 그런 스타트를 끌어낼 수 있었고요. 네. 그 마나 없는 타이밍에 갈리오가 딜기와 다르네요. 자, 오늘 엄티가 그레이브즈로도 두 번째 세트에서 자신의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만하게도 진짜 엄티 선수의 폼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방금 첫 번째 갱킹 때도 이제 샤이 선수가 미니언 뒤로 숨으니까 어설프게 미니언에 평타 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전멸 평타로. 네. 그레이브즈 평타 막히는 거를 과감하게 뚫어내면서 판단했던 게 그렇게 퍼블까지 연결이 됐죠. 쪽으로 전장 돌풍을 피해내면서 어느 정도 딜교환을 넣어주는 비키.
미키 선수가 네, 좀 잘만 풀면 말도 안 되는 또 그 그런 기량들을 뽑아냈었던 스프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 썸머스를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시긴 했었습니다만 네, 이번 경기에서 카시오토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미키의 그런 모습들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투자는 계속 단단한 챔피언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네, 컨셉을 정말 잘 잡고 온 것 같아요. 이제 원래 미키가 보여줬던 그런 파괴력 있는 라인전을 저렇게 갈리오로 라인전 피해주면서 네.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글을 필두로 엄티를 필두로 뭔가 원하는 그림을 좀 더 시원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어? 그 라칸이 미키를 배웠네요. 6레벨 구간 자 T랑 눈꽃이 한번 맞붙습니다. 네. 저런 그 네. 이동 스킨이 많은 챔피언이라 약간 좀 서포터의 리신이라는 소리도 듣더라고요. 날랜 챔피언이라 그렇죠. 이동 스킬이 꽤 많죠. 확실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브랜드는 스킬이 대부분 논타켓팅이다 보니까 네 피하기에 용이하고요. WER 세 개가 있어요 이동 스킬이. 그리고 뭐 자야 역시도 지금 이동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궁극기를 통해서 스킬을 흘려보내거나 이런 플레이를 또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항의 미상을 진짜 확실한 S급 스킬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니 매혹으로 막 달려가서 자 스노플럭 네. 네. 시야만 일단 잘못 들어가면 본인 죽기 때문에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네어의 바텀 컨셉은 이제 서로가 보완을 한다는 것 같아요. 네. 자야가 물렸을 땐 궁극기로 한번 이제 생존에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 라칸이 궁극기를 활용해주면서 역이니시를 하는 약간 뭔가 우리가 먼저 거는 것보단 받아치자 네. 그런 쪽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어서 탑 3인 갱킹인데요? 네. 엄티 탑 쪽에 도착했습니다. 아, 미달리 아래쪽에 있고요. 바텀 동선이라 이거 도움 못 옵니다. 첫 번째 포탑의 데미지를 조금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리고 바텀 다이브를 락스 입장에선 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 쪽 갈비 한번 물어봅니다. 단단해요 단단해요. 너무 단단해서 이게 후에이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자 그동안에 탑 1차 포탑 엄티 체력이 좀 불안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포탑 지켜낼 수 있습니까 샤인? 이게 그리우스 체력 때문에 네. 버틸만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락스 입장에서 바텀 다이브를 한다거나 똑같게 압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갈리오 때문에 다이브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히려 니달리 한번. 네. 그리고 자야 라칸이 워낙에 받아치는데 투하가 돼 있는 조합이라서. 그렇죠. 이거 갈리오의 존재 때문에 네. 카시오페까지 내려가 보는데. 보안 신경 쓰나요, 쿡을? 자, 이거 포탑을 한번 밀어내겠다는 생각인데요. 갈리오도 이게 미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웨이브 잘 치웠고요. 네. 탑 한번 봐야겠죠. 탑대로 샤이가 잘 막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샤이가 굉장히 잘 받아 넘겼습니다. 2대1 라인인데 닌자의 신발의 힘인 것 같아요. 바텀 쪽 포탑의 체력이 조금 더 많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정말 이건 깔끔하게 네. 풀 콤보로. 아, 이 콤보. 아. 네. 자, 그동안에 엄티는 협구의 전령을 일단 건드려 보고 있는 상태. 자, 11분 40초가 지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손치점 이후에 킬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가 묘하네요. 이게 미드가 갈리오가 아니었으면 방금 원화조 터진 거였는데 네. 미드가 갈리오라 강한 억제력을 작용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어느 한쪽도 뭐 상황이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티, 협구의 정령 가죠. 그리고 탑으로 가면은 바로 포부로 이어질 만한 타워 체력 상황인데 수가 이거는 그냥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갔어요. 그럼 빅드로 뭐 가나요? 전혀? 일단 정글링으로. 네. 일단은 선체점도 그렇고 첫 번째 포탑도 그렇고 지네그리미스가 가져가는 것들이 락스타이거즈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케넨이 주도권을 못 가져오고 있죠. 뭐 원래 그렇죠 하고 상성이 네. 그레이브즈가 많이 오기도 했고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레이브즈가 많이 와서 제이스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 과정 속에서 락스타이거즈는 바텀 다이브라던가 뭔가 정글 쪽에서 이득을 좀 챙겨 나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갈리오 때문에 그리고 자야 라칸이 워낙에 잘 받아치는 조합이어서 드러나지 못했죠.
일단 바텀 쪽은 조금 네, 오늘 락스타이거죠 조금 밀어내는 그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진행 그림스의 바텀 라인입니다. 저게 피를 흘려도 마무리하기에는 후전의 존재 때문에 아 미드갈리오가 참 보면 볼수록 좋은 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약간 특패 상용하는 느낌 같아요 요즘은. 긴장시 에어본 같은 감소가 진짜 쏠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피이기 때문에 뱀픽 단계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로서도 선택되는 것 종종 나오고 있고요. 자 엄티 자, 미드 쪽 잠깐 니키 선수를 노려봤습니다. 근데 전령이라 속도가 빠르죠. 네, 자 니달리는 엄티 선수의 뒤를 쫓고 있었고요. 엄티가 계속 전령 쓸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엄티는 잘 안 생기네요. 니달리 정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요새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너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스탯도 그렇고 네. 딜량도 그렇고 힐량도 그렇고 진짜 그냥 다 건드렸거든요. 그쵸. 쓰지 말라고. 난이도도 올라가죠. 창 같은 거 좀 폭이 좀 좁아들면서. 네. 예전에는 마치 그 창이 이제 죽으로 만들어진 듯한. 네, 네. 대나무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자, 전령 등장해서 미니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 깨져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죠. 꽝! 이제 수정 화살까지. 꽝! 피자니 막아내면서 창이 빗나갔는데 엄티 그래도 바텀에 빠른 합류. 자, 하나 더. 키 선수의 브랜드가 이것도 만들어냅니다. 어, 익수. 아, 이렇게 다 잘랐고 버티고요. 라칸 매호. 자 도착했습니다. 한 번 더 메고 들어가기에는 라칸이 서포트에 못 미약하고 더 들어가서 도발. 좋아요. 자, 테디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키가겠어. 굉장히 도전해 봐라. 아 이렇게 되면은 1대1 교환 상황에서 서포트 검티로 좀 교환을 했는데요. 네. 뭔가 라칸의 매우 계실 줄은 네 뭔가 시원하지는 않은데 원래 저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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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거는 좀 오히려 갈리오의 전장의 슬픔이 조금 더 시원한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강풍이었죠. 네. 네. 근데 그 뒤에 등장한 화려한 등장이나 네. 스킬, 네, 에어본이 입고 왔죠. 여기서 일단 마법의 수정 화살이 엄티에게 적중을 정말 잘했고요. 창이 빛나는 건 좀 아쉬운데 키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좋아서. 네. 아 미키의 여기 전진은 아 공격적이었죠. 근데 익수가 액티브 스킬 아이템 잘 활용해 주면서 버텼고 그래서 매우 한번 톡 건들고 그 다음에 키를 화려한 등장으로 뿅 띄워주니까 아, CC 연계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1대1로 네, 캔스코어 지금 2대1 상황 속에서 네, 진웨어 그레미스가 조금 더 아, 글로벌 월급 쪽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오, 오 이거 오, 이거 저항의 비상까지 꽂아주면 네, 그러니까 네. 바로 정면 마무리 짓지는 못했고요. 이거 근데 스노플라우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요. 라칸이 몸을 들이대야 되는 스킬 구조 때문에 네. 성장이 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라칸 잘 풀리면 막 들어갑니다. 확실히 바텀 잘 쓰는 거예요. 확실히 바텀이 계속해서 라인 푸시는 당하고 있었는데 타워를 주지도 않고 좀 잘 지켜 나가고 있었어요. 네. CS도 원래는 좀 초중반에 1대 단계에서 테디가 많이 밀렸었는데 역전했어요 CS도.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13개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좀 락스가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케넨은 탑에서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 상대 바텀은 그렇다고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마법의 수정 화살로 뭔가 변수를 만들었냐? 그것도 아니고요. 네. 변수 만든 거 스노플라워가 잘 메꿨죠. 네. 그리고 한 대 남은 네 미드도 밀어낼 것을 보고 바텀 쪽도 상황 좋지 못합니다. 라스타이거지. 그 케넨이 얼어붙은 방치라 아 뭐랄까요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라인 푸시 느리고 데미지 안 나오고 그렇죠. 추격 막 추격과 도주 말고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아이템이라 당장의 샤이 선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동안에 전부 다 1차 포탑을 밀어낸 진웨어 그레미스입니다. 네, 네. 자 더불어 바다의 드래곤 바다용까지 가져갈 예정인 모습이고요. 라인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항상 네. 먼저 밀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필요한데 락스타이거든은 그 지네어가 발빠르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렇죠. 타워 1차 타워 탑 미드 바텀 다 밀렸고 이렇게 되면 갈리오가 영웅 출현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상대 정글에서 시야 싸움 충분히 쉽게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락스타이거즈는 뭐 카시오페아의 딜정 능력이나 케넨의 주도권을 잡는 그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버텨야 되고. 그렇죠. 아 이게 락스가 시야는 잘 잡았는데 시야 활용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화살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라카는 워낙 좀 날뛰기가 좋은 챔피언이고 그렇죠. 패딩에는 저항 임상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미드의 소장이 갈리오는 맞춰도 저게 만약 저 바텀을 첫 타워가 굉장히 빨리 밀렸다면 저 자야 라칸 픽이 안 좋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 애쉬 브랜드를 동시에 봉쇄시켜버리니까 락스타이거즈 지금 바텀 듀오가 할 게 없어요. 갈리오가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영혼 또 한 번 더 그냥 네, 이건 밀지 말아라. 왜냐면 미드는 그리비자 밀고 있으니까 네. 전혀 문제 없고요. 이거 좋은데요? 그냥 궁극기 막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 있는 플레이. 제이슨 탑 다 밀었고 미드는 그레이비자 먹었고 여전히 첫 번째 포탑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락스타이거즈입니다. 욕심을 안 내네요. 지네어가 쓸 거 쓰면서 천천히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채로요. 그렇죠. 그리고 락스 타이거즈의 조합은 지금 서포터가 생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제 시야를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어려워요. 싸울 땐 좋지만 네. 그래서 상대의 바론 쪽 시야 확보 이후에 낚시 플레이 이것도 좀 많이 받아치기 어렵거든요. 락스 타이거즈 기껏해야 매날리기 정도밖에 없는데 네. 아 점점 좀 답답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도 사실 분리할 때는 이만큼 오, 네. 별로인 정글러가 없죠? 네. 자 일단은 네, 그리고 레드를 강타로 가져가는 모습 속에서 일단 정글까지는 지키긴 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형 그래믹스로 비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죠. 이달리 위치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럼 나머지 라인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디네오 기분 좋습니다. 일단 자야 라칸이 한타에 있어서 얼마나 그런 좀 효용성을 발휘하게 될지 일단 지네오 그래믹스 대회에서는 일단 처음이고 네. 솔랭 그러니까 랭크전에서도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커플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패스 약간 좀 상정 외의 상황이 아니라면 나오기 어려운 조합이라서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좀 강력한 모습들을 발휘하게 될지 아 이게 말씀하신 서포시 부댄드라 네. 시야를 잘 못 먹다 보니까 합류하는 걸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또 창도에게 갈력이 들어가서 많이 지금 많은 힘을 주지 못합니다. 카시오페아가 미드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백업을 가고 싶어도 제가 말씀하신 시야가 없으니까 네. 먼저 잘릴 수 있거든요. 부담 지금 많이 됩니다. 협곡을 처음 디자이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불리한 팀이 시야 없을 때 삥 돌아가도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저런 불리한 상황에서 손해가 쌓입니다. 라이엇 분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멘트를 완전 옛날 나온 맵이잖아요. 네. 그런 거 치곤 이걸로 지금 네. 뭐 거의 뭐 고양이입니다. 그런 거 치곤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나온 거 치곤은 한번 뭐 바뀌었죠. 뭐 약간 그래픽이나 비주얼 업데이트 이런 게 네. 네. 근데 예전 비주얼 보면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미야 뭐 이게 정상적인데. 아니 바뀌었는데 큰 뭐 어색함을 느끼지 않은 네. 네 그런 모습이니까. 그만큼 게임이 좀 사람을 빨아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흡입력이. 아, 네 다른 의미로. 네 신동진의 사. 약간의 뭐 부시 같은 허점이 좀 있긴 했었는데 패치를 통해서 다 메꿔줬고. 아 그렇죠. 네. 확실히 지금 보면 디네오의 조합이. 진짜 심도가 있는 것 같네요. 갈리오가 앞에서 잘 버텨주고 만약에 그 갈리오를 뛰어넘어서 딜러진에게 락스타이거즈가 어떻게든 들어갔다 네. 해도 네. 자야는 치열합니다. 네. 와, 자야는 결국 어그로를 한번 풀 수 있고 네. 라칸도 어그로 풀 수 있고 아 여기로 와드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네. 양팀의 모습들 자 이거 결국 또 왓도지입니다. 와 락스타이거즈 누굴 물어야 될까요? 아, 여기 뭐지? 투자가 왜 이렇게 잘 되죠 여기? 근데 네. 유지력 잘 지키면요 어쨌든 글로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락스가 막 엄청 기분 안 좋은 짜증이 쌓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지역만 잘 버티면은 지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의 시야가 보이게 되면 그래도 캐넨 입장에서는 좀 편해요. 그렇죠. 이게 얼어붙은 망치가 도망가는 데는 자신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죽을 리는 없거든요. 주도권은 못 쥐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한 3코어까지는 캐넨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시간을 니달리와 브랜드가 경계 근무를 서면서 네. 잘 지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락스타이거즈의 레드 지역 시야가 수비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 잘 걸리고 있어요. 골드차이머 엄청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기울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행형 그래믹스의 진격 속도라기보다도 락스타이거즈가 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더딘다는 느낌보다 잘 막아내가 내고 있는 라스타이거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탑이 케넨이고 정글이 이달리, 미드가 카시오페아라는 정말 한타 때 절망적인 조합이긴 한데 지금 싸우는 것보다는 성장하고 싸우는 게 훨씬 낫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바로 앞 한타로 어느 정도 승마치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합은 진짜 별로긴 하네요. 다시 보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냥 유지력과 포킹으로 시간 끌면서 상대가 어그로 핑퐁이 좋은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락스의 장점을 찾자면 유지력이거든요. 일단 이제 힐을 통한 어그로 핑퐁할 때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이제 카이팅하면서 유지력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한번 승기를 잡으면 추격에는 최고 챔피언들이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 둘 마무리하는 데에는 정말 좋을 거예요. 자, 이 와중에 대지용을 가져가는 진행 그리믹스 두 번째 용까지 확실히 아주 전체적인 맵 컨트롤은 진행 그리믹스가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드나요? 레나님 바로 가긴 봤어요. 뿌리맵도 있고 바다의 드래곤도 있고 그렇죠. 이런 툭툭 건드리는 잽에도 락스타이거즈는 과민 반응을 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자 수정과 살게 너무 단단해요. 중간까지 방패를 쓰고 맞은 거라 쿠잔이 쿠잔 반응 대박이죠 이거. 그렇죠. 거기다 적응형 투구 때문에 너무 거의 달지도 않았습니다. 체력이 카시오페아 딜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독의 내성이 상당해요. 자 그러면 투자를 미드했고 구멍이 생겼는데요. 이거 중간에 라칸이 막아 송송송. 자 먼저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라칸이 어그로 끌고 엄티도 어그로. 근데 이거 싸울 생각이요. 뒤에 캐넨 넘어거든요. 엄티 전멸 있어요. 엄티 전멸 있어요. 엄티는 전멸로 내려가고 갈리로 보면서 출연 떨어집니다. 위에서 제이스 합류하고요. 네 여기 샤이 선수. 샤이 에어본 캐넨 적화 형수 잘 들었고 근데 라칸도 살았고요. 네 샤이는 뒤쪽 빠져나갔습니다. 와 전쟁의 돌판 그리고 라칸 이상 와 이스킬 한 방에 모든 게 다 터지네요. 아니 상윤도 죽을 뻔했어요. 와 쿠잔의 갈리오 이 매혹의 질주 한 방이 네 게임의 구도를 바꿨습니다. 매혹의 질주가 원래 잘못 쓰면 황천의 질주인데 야 싱어플라워 이기도 좋고요. 아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니달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미 3행 선수들이 부활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매날리기는 아까 전에 매날리기랑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매날리기였어요. 아론 가져가면서 디네어 그리빙스 또다시 분위기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볼까요? 일단 어그로 관리가 디네어 팀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눈이 호강한 장면인 것 같은데 다시 보고 싶네요. 그리고 전멸 도발! 이후에 CC 연계까지 샤이는 살아 돌아가네요. 근데 석화 형이 잘 들어갔고요. 샤이를 지키느라 뭉쳤는데 여기서 거기에 와 진짜 예술적이네요.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네. 원래는 저게 황천의 질주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잘못 들어가면 가거든요. 그냥 라칸이 그렇죠. 이건 진짜 그게 라칸의 단점이에요. 와 저 근데 방금 장면만 보면 장점만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솔로 랭크 주의보가 좀 와 눈꽃 열리지 않을까. 진짜 눈이 호강하는 진짜 매혹의 질주였네요. 골고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네어 그리믹스. 그렇죠. 너무 멋졌어요 방금. 그리고 또 테디 선수가 저희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석화 형식을 또 피해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었거든요. 와 방금 진짜 뭐 저번 스프링에 사이온 맥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었죠? 그렇죠. 거기에 갈리오의 전쟁의 높음이 다단 히트로 다다닥 들어가면서 기가 막혔죠. 많은 데미지 좀 입혔습니다. 자, 진행 그리믹스 지금 뭐 전방향으로 포탑을 좀 두들겨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캐넨 아이템 빌드가 라인 클리어와 버티기 중심의 아이템이라 싸움에는 진짜 자신이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자 미드 2차 포탑 밀어냈습니다. 이제 내가 포탑 쪽으로 탑 내가 포탑 체력 절반 못 막아요. 캐넨 제이스 1대 아예 못 이깁니다. 자 미드 쪽에 또 역시나 지금 두드려 다톰 쪽은요 거의 다 밀어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화려한 돌진 잘 피했는데 자 매우 영웅 주여 진짜 터졌어요. 라칸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기가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 억지까지 밀어냈고 자 미드 쪽 내가 포탑 좀 위험합니다. 체력은 지금 뭐 팔팔하죠. 그렇죠. 전혀 문제 없고 쿠잔 오늘 쿠잔의 등이
정말 넓고 든든해 보이네요. 아, 이렇게 단단한 등짝을 본 적이 있습니까? 후자는 진짜 뭐랄까 리산드라 나 갈리오 이런 아기 등짝. 네, 돌진형 미드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좀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네, 리산드라 갈리오 본인이 들어가는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바로 한 타이밍에 굉장히 많은 3억제에 가져가나요? 템포 빠르죠 지금? 되겠는데요. 이게 딜이 없는 조합이고 무엇보다 캐넨이 LP도 아니고 템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형적인 말린 캐넨이라. 아, 이거 50초 이상 남아야 될 텐데. 와, 에너지 뛰었죠. 자, 그 사이에 억제기 밀었고요. 자, 킥킥킥. 도발 들어가면서 상윤 들어가나요? 제이스가 도발 마무리 지네요. 여기서 경기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듯. 자, 두 발 끼워놓고 샤이, 자, 뒤쪽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동안에 쌍둥이 버터 밀어내면서 넥서스를 두들기는 지네어 그래믹스. 캐넬까지 잡아주면서 지네어 그래믹스 이번 썸머의 이륙은 성공적입니다. 경계 마무리 됐습니다. 지네어 그래믹스의 승리. 2-0으로 퍼펙트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굉장히 재밌네요. 이 선수가 라칸이 진짜 평가가 별로였어요. 네. 네. 뭐 그중에서도 갈리긴 했는데 그 어려운 챔피언으로 이렇게 좋다라는 걸 광고했네요. 네, 아, 실제로 챔피언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찾아봤을 때 자야에 대한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 라칸 자체도 없었고 같이 쓰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많이 좀 이제 같이 써야 그나마 같이 써야 약간 재구시를 한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네어의 조합이 네. 라칸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뿜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갈리오의 영웅 출연을 통해서 데미지 감소를 받은 이후에 질주를 하면서, 원래 그냥 질주하면 딜 다 받으면서 녹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뭔가 하나하나 연결, 갈리오를 또 선픽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만큼 지네어의 조합 구성 연구가 아 굉장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코치님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자야라칸 처음 나왔을 때 캐친잭 이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 라칸과 네. 자야를 연구했어요. 네. 저도 궁금해서 들어와봤거든요. 네. 평가가 딱 됐습니다. 자야는 괜찮은데 라칸이는 안 되겠다. 그만큼 그 지배적인 평가였는데 네. 눈꽃은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 역시나 진에어 그리믹스의 압도적인 이 장면 눈이 호강하는 너무 멋진 장면이죠. 이건 예술이에요. 일단 차이는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체력업돌 라칸이 와, 선멸로. 와, 어그로. 완전 사기 스킬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네. 몰아넣고 전장의 덕분에 저항의 미생까지 그냥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저거만 보면 완전 사기 스킬이에요. 그렇죠. 오늘 솔랭 주의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왼쪽에 있는 키를 정확히 돌렸습니다. 키는 뭐 보이지도 않았어요. 연마 때문에. 그렇죠. 눈이 먼 키를 정확히 잡아주면서 거기를 붙입니다. 눈꽃 줄거네요. 네. 아, 뭐 맥스의 불치에 이어서 눈꽃의 라칸까지. 정말 그런 부분도 놀라웠고 이제 지네어 코치님이 새로 오시면서 네. 조합을 굉장히 잘 짰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네, 전격 폭발까지 깔끔하게 익수도 한껏 해냈습니다. 네, 후장도 중간중간 움직이기 직전에 네. 상대 스킬이 포화되기 직전에 주간달 방패를 딱딱 써주면서 네. 최소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멋졌어요. 아, 저는 사실 아무래도 화려하고 뭔가 좀 데미지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선시, 그러니까 먼저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탑과 미드 그리고 원딜 쪽에 그 시선들이 많이 가는데 이번 서포터인 스노우플라워의 그런 활약 그리고 뭔가 좀 스팔라이트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기쁘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눈꽃은 진짜 엄청났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지네오는 의미가 있죠. 이제 테디가 완전 하이퍼 캐리, 슈퍼 캐리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머지 선수들이 골고루 역할을 분배 잘했다. 이번 판에 그레이브즈, 엄티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잘해줬고요. 첫 번째 갱킹도 그렇고 네. 거기다가 제이스를 플레이했던 익수 그리고 쿠자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뭔가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스프링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경기 이력들로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많은 경기 이력들, 그 좋은 경기 이력들을 통해서 순위가 계속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비벼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포인트는 저번 스프링 스플릿 때 부진했던 팀들이 다 성적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네 완전 반대 양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썸머가
새로운 챔피언들 등장도 그렇고 이거 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프링과 사실 서머와의 그 기간의 길이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이번 그런 경기들을 통해서 네, 각 팀들의 그런 강점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진행 그레이스도 그랬습니다만 첫 번째 경기를 치러서 또 롱주 게임이 또 많았고 오늘 뭐 장난이 아니었었죠. 근데 확실히 승리했던 팀들의 공통점은 네. 절실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팀들이 좀 고꾸라졌을 때 네. 자, 승리가 고프잖아요. 그런 절실함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원래 이런 흐름을 탔을 때가 뭐든지 흐름을 탔을 때 쭉 올라가는 게 제일 쉽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팀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절실함을 느껴본 적 있었습니까? 있으니까 우승한 거 아닌가요? 2012년도에 네. 또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굉장히 옛날 얘기네요. 네. 2012년도면은 네. 뭐 2013년도도 그렇고요. 뭐 네. 자주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 저 월드컵은 2002년도였군요. 네. 네. 아, 자,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네, 락스타이거즈 대 진에어 그리믹스. 네, 그 경기 결과로서 딜량, 그리고 MVP. 네, MVP가 지금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진에어 그리믹스 MVP 어떤 선수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별로 애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챔피언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다. 네. 눈껏. 이것만으로도 네. 네. 받을만 하죠. 네, 눈호강 제대로 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닐 꺼졌어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네, 여쭤본 건데, 네, 헬리오스 해설은요? 저는 일단 네. 호언 장담할 수 있는데 탑은 아닙니다. 익수. 네, 탑은 아니고요. 네. 아, 아직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미드 아니면 바텀인데 미드 네. 아니면 서폿인데 네. 약간 그래도 보여준 게 있으니까 약간 자크 같은 느낌으로 네. 아무래도 라카니 받겠죠. 스노플라우 눈꽃. 네. 네. 일단 경기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오늘 경기 내내 그런 신 챔피언들,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챔피언들이 나와서 그 챔피언들이 엄청난 경기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의외인 게 쿠란의 딜량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탱가할리오 맞습니까 이거? 확실히 라인전 단계에서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카시오페라를 상대로. 네. 그만큼 딜 교환을 잘했다. 그 딜 교환을 통해서 우위를 점한 다음에 로밍까지 연결이 됐다. 이건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거죠, 쿠잔 선수. 쿠잔 진짜 새로운 친구 제대로 발굴했네요. 아, 그래서 전장의 돌풍이 맞추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네.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지금 뭐 원딜급으로 지금 딜을 꽂아 넣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번 경기 MVP. 자, 진에어 그리믹스의 스노플라워. 009 서포 최고의 스코어. 킬기열 90%. 네, 저 정말 경기 보고 매우 꺼졌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타의 그 한 번의 움직임은 그 이상의 의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라칸에 네.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한 번에 바꿔줬던 경기였고 네. 진짜 그만큼 뭔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진에어 코치진들의 눈, 코치분의 눈 약간 조합을 발굴해냈다는 게 네. 굉장히 날카롭네요. 아, 머리 다 자랐어요. 진에어 그리믹스 준비 다 됐죠 이제. 제가 이제 야한 생각을 머리가 빨리 자라는데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때문에 지금 빨리 자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롱주 게임의 승리입니다. 롱주 게임의 2승 연패, 즉 유일한 1위. 롤드컵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대로만 가면요. 네. 네. SK텔레콤 T1과 KT 롤스터가 롤드컵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롱주가. 네, 공동 8위입니다 락스타이거 같지. 그냥 썸머는 롤드컵 직결되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기죠. 야, 롱주 진짜 올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롱주는 다릅니다. 그리고 진에어도 원래 시즌 마지막에 저 아래에 있었는데 네. 중간까지 올라왔어요. 1승 1패. 개막전에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용 만큼은 네, 충분히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몸이 좀 제대로 풀렸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좀 스프링 때와는 완전히 다른 변수의 변수가 물고 늘어지는 서머 스플릿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기력들이 나오게 될지 또 어떤 챔피언들이 나오게 될지 오늘처럼 라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독특한 픽이 라칸, 드레이븐, 칼리스타도 나왔고요. 물론 칼리스타는 엄청 독특한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네. 나왔고 굉장히 많은 챔피언들 블리츠 크랭크도 나왔고 아스톡스만 나오면 돼요. 아, 네? 그렇죠. 아, 네. 그 챔피언은 신챔피언. 신챔피언. 오프 네. 챔피언이죠. 네. 네.
나올 수도 있어. 내내 신 챔피언이에요. 네. 이런 네. 썸머의 흐름이라면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자, 아무튼 오늘 경기 결과입니다. 롱지게임이 2-1로 BBQ 올리버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아, 락스타이거즈는 진에어 그레미스를 상대로, 네, 아쉽지만 0-2. 진에어 그레미스는, 지금 5위에 랭크되어 있으면서 앞으로의 그런 멋진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역시나 스포티비에서 온라인 중계로 여러분들께 경기 중계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아프리카 프릭스 대 KT 로스터, 그리고 락스타이거즈 대 삼성 갤럭시의 경기 아, 준비되어 있는데 삼성 갤럭시가 SK텔레콤 T1을 상대로 2-0으로 이겨내면서 네, 이번 좀 8할도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쪽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네. 반대로 아프리카 프리스와 KT 롤스터. KT 롤스터의 폼이 한 경기뿐이었지만 막 우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KT 로스터와 SK텔레콤 T1이 지금 동반으로 가장 좋지 않은 하위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승강전 펴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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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조용해지길래 네. 네. 이 멘트에서 좀 빠지고 싶다라는 그런 눈빛.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하겠죠. 네. 뭐 스케줄 상에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경기가 진짜 이번 시즌, 이번 스플릿에서는 진짜 다양한 챔피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원래 첫 주, 둘째 주는 메타를 알아보는 주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어떤 진짜 각양각색의 MSG 팍팍 뿌리면서 다양한 맛을 낼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LCK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 다음 주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때 LCK 봐야 네. 그 다음 솔로 랭크 때 밴 목록을 제대로 변할 수 있어요. 메타로 쫓아가거든요. 잘못 빼나고 아, 욕먹 네. 잘못 빼나고 욕먹으니까. 근데 사실 LCK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드라마도 중반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1-2주차 때를 먼저 보시면서 확실하게 그런 팀들 간의 배경과 그런 스토리를 보고 3주차, 4주차로 넘어가면서부터 스토리가 조금씩 고조가 되면서 결승전에 그게 터지는 아, 그런 느낌 바로 LCK의 좀 묘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앞으로도 네. 스포티비와 함께 LCK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썸머 화끈하게 여러분을 불태우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캐스터 이기민 두 번의 경기에서 말씀 신동진 헬리오스 해설 그리고 강키 강세현 해설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